宋慧乔走上台，一袭白色露肩洋装，美到整个大曝光。韩星宋慧乔空降台北，为保养品站台。42岁的她依旧散发女神光彩。정말 이곳에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.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什么山珍海味、鸡排、真奶，马上双手奉上，千万别让他饿到。 오늘 사진 다 찍었으니까 끝나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인 한잔 할 생각입니다. 팀들이 다 만두를 너무 좋아해요. 希望记者会后能好好吃饭休息。而每部戏都是大夯剧了他，《黑暗荣耀》夺下青龙大奖后，心情也沉淀不少。 제가 저한테 칭찬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항상 작품이 끝나면 연기에 대해서 아쉬운 바 남고 이 부분을 왜 더 잘하지 못했니 이렇게 항상 제가 제 자신을 꾸짖기만 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真的辛苦了，也引起大家的热烈掌声。这次来到台湾，让他心情看起来相当不错。走出会场外，还不忘跟粉丝打招呼。宋飞吻，他也说，再过不久之后就会有新作品，要让所有粉丝都好好期待。TVBS 新闻卢鸿昌、刘伟文四小组台北藏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